안녕하십니까. 융합전자공학부 김민훈입니다. 적분과 적분의 활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복차는 적분의 의미, 정적분과 부정적분, 부분적분, 최한적분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 1정리와 2정리, 마지막으로 삼각함수의 적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적분은 미분의 역으로 변이, 면적, 부피 및 극소 극대의 정보를 결합하여 발생하는 다른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함수의 숫자를 할당합니다. 적분은 공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나 물체의 부피와 같은 것에서 중력의 중심을 구하는 문제의 일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예를 들어 공면으로 이루어진 수영장을 채우기 위해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한지와 같은 문제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적분은 일반적으로 dydx가 fx면 y는 인테그랄 fx dx의 식으로 쓸수 있으며, 여기서 fx가 적분되었다고 합니다. 미분과 마찬가지로 적분도 선형 연산자로 인테그랄 f 플러스 g dx는 인테그랄 f dx 플러스 인테그랄 g dx의 형태로 쓸수 있으며, 이는 함수들의 합의 적분은 개별 함수의 적분의 합과 같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A 인테그랄 fxdx는 인테그랄 A fxdx의 형태로 쓸수 있고, 이는 상수 인수가 적분 기호로 밖으로 나올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적분 형식에서 모든 적분의 해는 적분 상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분은 부정적분이고, 또한 면적을 구하기 위해 정적분을 사용합니다. 정적분은 x는 a에서 x는 b까지의 곡선의 면적은 인테그랄 x는 b에서 x는 a까지 y dx의 형태로 쓰고, 간단히 인테그랄 b에서 a까지 y d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수 a와 b는 각각 적분의 한과 상한이 되고, 여기서 얻은 면적은 특정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 적분에서 면적을 구하는 과정은 b-a가 되고, 정적분에서 상한과 하한을 바꿔 인테그랄 b에서 a까지 y dx에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b에서 a까지 y dx의 형태로 적분 부호를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두 함수의 곱슬 적분하기 위해 이용되고, 미분에서 곱셈 법칙으로 유도됩니다. u와 v를 x의 함수라 하면 미분의 곱셈 법칙은 다음과 같고, 이는 다시 정리한 후 적분을 한뒤위 과정을 통해 부분 적분 공식 인테그랄 u dv dx dx는 uv 마이너스 인테그랄 v du dx dx가 나오게 됩니다. 치환 적분은 연쇄 법칙과 동등한 적분 방식으로 복잡한 합성 함수를 적분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보통 합성 함수를 적분할 때 먼저 치환 적분을 사용한 후 그게 먹히지 않으면 부분 적분법을 사용하고, 인테그랄 f gx g' xdx는 인테그랄 fufdu처럼 간단한 식으로 바꾸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입니다. 표의 모든 적분함수를 나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인 기법이 필요한데, 적분법은 해석적인 것과 수치적인 것, 인시적인 것으로 구분되고, 미적분학에서의 기본 정리, 미적분학에서 제1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연산 관계에 있다는 정리입니다. 미분은 접선 문제에서, 적분은 면적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이 정리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문제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함수 f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라지 f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며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함수 라지 f의 도함수는 f입니다. 함수 라지 f의 도함수가 f란 걸알수 있습니다. 미적분학의 제2 기본 정리는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정리가 있기에 계산이 힘든 극한을 매번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한 부정적분을 사용해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함수 f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며 함수 f, 라지 f가 f의 임의 부정적분이면 라지 f, b- 라지 f, a 인테그랄 b에서 a까지 ft, dt가 성립합니다. 삼각함수 또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여 정적분을 계산하고 미분과 마찬가지로 삼각함수는 적분이 가능한데 이때 적분은 미분의 반대입니다. 위 표준 적분표에서 나와 있는 것중 삼각함수의 거듭제곱은 삼각등식과 선형성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는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